마음이 멈추는 순간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다. 풍경과 사람이 함께 있는데 사람만 보일 때도 있고 풍경만 보일 때도 있다. 때로 풍경을 보는 동안 그림자 없이 사람 하나 지나간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보면 되는데 눈으로 봐야 할 것을 마음으로 보고 있다. 마음은 참 다채롭고 산만한 놈이다. 마음이 눈을 속인다. 마음을 버리고 사람을 보는 동안 풍경 하나 꽃 뒤로 숨는다. 보이지 않는 풍경이 호수에 숨은 물고기처럼 바닥바닥 숨을 쉰다. 사람의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과 풍경의 어떤 숨소리를 듣게 되는 잠깐의 순간이 있다. 셔터를 누르기 전 잠깐 사진으로 남지 않는 순간이다. 다운등맥. 버스터미널 뒤에 작은 성당에서는 뜻밖의 향냄새가 난다. 독특하게도 마당 한편에 예수상이 있고 그 앞에 꽃을 바치고 향을 피워놓았다. 뒷줄에 앉아 미사를 본다. 마이크로 전해지는 신부님의 느리고 굵은 목소리에 울림이 신비롭다. 설교 내용은 모르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주는 묘한 경건함이 있다. 마치 하늘의 언어를 듣고 있는 듯하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된다. 종교적 내용과 관계없이 종교적 의식이 주는 마음의 안식이 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중년의 자그마한 여자들이 예수상 앞에 꽃을 놓고 성호를 긋는다.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다 성당으로 들어간다. 꽃이 놓인 예수상 옆에는 따언등매라고 쓰인 벽돌이 붙어있다. 따언등매, 덕분에 고마워요. 그래도 멋지다. 나는 사진을 막 찍는다. 사진가가 아니니 굳이 대가를 치르고 찍지도 않는다. 내 사진기에 찍히기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마워 기념품이나 캔디를 건네는 정도이다. 웃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의이다. 너 정말 멋져. 이 말이 내 웃음의 의미이다. 사실이다. 그들은 정말 멋지다. 낮은 담장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헛간 앞에 작은 마당에서 재봉질을 하고 있었다. 검정색으로 물들인 옷감 때문에 그녀의 손은 옷감처럼 검은색이었다. 손짓으로 안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도 없이 다시 재봉틀을 돌렸다. 낯선 사람이 별로 달갑지 않은 듯하다. 헛간에서 할머니가 나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여행객이 잘 지나가지 않는 길이었고 웬 배낭맨 여자가 불쑥 나타나 집으로 들어가겠다니 이상했을 것이다. 나는 할머니에게 친근함을 듬뿍 표시하고 반 허락을 받았다. 담장 옆에 문으로 발을 들여놓자 어두컴컴한 공간에 불때는 아궁이와 소박한 부엌 살림이 보였다. 다른 문을 지나 헛간 쪽 마당으로 갔다. 햇빛이 담장을 넘어 작은 마당에 가득했다. 마당 한편에 검은색 재봉틀 한 대가 있었다. 수탉 두 마리가 흙을 쪼다 나를 보고 황급히 도망쳤다. 바느질한 물건은 시장에 팔기도 하는데 지금은 남편의 바지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나를 본척만척하고는 다시 바지 주머니를 박아 내려갔다. 마디마디 검정색으로 물들은 손 위에 건조한 햇살이 쏟아졌다. 손톱 사이에 검은 물이 그녀의 지나간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펜을 하나 주었는데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쓸모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오토바이를 타려다 걷던 중이었으므로 그것을 한번 탈 만큼의 지폐를 주었다. 순간 그들의 표정이 바뀌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식적이 되었다. 실컷 찍으라는 그들의 태도가 오히려 어색해 더 이상 찍지 않았다. 돌아 나오면서 내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가 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을 해버렸을 때처럼 늦은 후회가 왔다. 각박하게 굴지 않으려고 했을 뿐인데 뭔가가 맞지 않다. 이들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망 여우를 찾아서. 요즘은 절대 길을 잃지 않는 여행을 한다. 그러니 사막 한가운데서 양 한 마리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를 만날 가능성도 없어졌다. 모든 정보는 내가 오늘 먹을 것과 볼 것과 할 것을 다 정해놓는다. 매일 아침 호치민에 가는 첫 슬리핑 버스가 몇 시에 있는지 호텔 프런트에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나트랑 성당이 오후 2시부터 문을 닫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4시까지 할 일 없이 땡볕에 졸고 있지 않아도 된다. 맛은 최고지만 에어컨이 없고 주인이 불친절한 반미 햄버거 식당이 내 취향이 아니라면 가지 않아도 된다. 이 습한 더위에 에어컨이 없다지 않은가. 무인의 피켓거리에서 피싱 빌리지로 가는 마을 버스가 로컬과 여행객에게 다른 버스비를 받는다는 정보를 몰랐다면 버스비를 10배 후려치는 소년과 CCBB를 가리자고 싸웠을 것이다. 여행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밥대를 놓치고 지쳐 걷다가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에 이끌려 들어간 집이 알고 보니 잘 알려진 맛집일 때도 있다. 지도가 지나친 정보를 흘리지 않아도 고원을 지나며 우아한 걸음의 야크를 만나고 사막에서 밤을 보내다가 사막 여우의 까만 눈동자를 만나는 놀라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여행이라는 게 어느 순간 길을 잃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길을 잃고 지도에 없는 놀라움을 만나는 일이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라고 말하던 시대는 같다. 사바나에서는 코끼리를 만나면 바람을 안고 달려야 한다는 소소한 상식은 필요 없다. 안타깝지만 세상 어디에도 특별함은 없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이미 여행 전에 다 보았다. 곧 4D로 북극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나올 것이다. 길을 잃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행의 즐거움은 무엇일까? 여행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의 지구별에 어린 왕자는 없습니다. 다른 행성을 검색해 보시겠습니까?